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유상로입니다. 2차 전지 하면 두 가지 기업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가지 기업 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사실 오른 것만 따지면 삼성 SDI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한 재평가를 받는 모습이었고,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기고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유망한 종목을 써냈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뭐 이런 종목을 써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주가 그만큼 오르는 모습,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기업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더 유망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객관적인 부분으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부분으로 어떤 기업이 더 성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이고, 오른쪽은 삼성 SDI 실적입니다. 둘 다 이제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시총은 월등하게 LG에너지 솔루션이 큽니다. 134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는 48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만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크기죠.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우리가 7.2%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한 7% 정도, 마진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진폭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대신 이제 PR 자체를 매겨보면 이제 53배 정도 나오는 것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한 32배 정도 나오는데, 둘 다 이제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뭐 가치주적인 성격의 PR 밴드를 보기는 좀 힘들고,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는 부분이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프리미엄이 좀 더 붙어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업은 이제 방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한 부분 일부,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대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북미, 미국에 대한 시장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제 판매량과 생산량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방향은 이제 미국을 잡는 자가 시장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SK온도 비슷한 전략을 좀 추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대신에 이제 중국 쪽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일부 이제 지금 이제 타격으로 조금 돌아왔던 부분이 되고요. 또 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 그 오히려 이제 삼성 SDI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 시장, 유럽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새 시장 공략하자, 그래서 중국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바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과 동남아 시장을 또 공략한다는 것이 또 특징적입니다. 이제 삼성 SDI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공통점은 결국 이제 동남아에 대한 시장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시장을 또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고, 대신에 삼성 SDI는 유럽 쪽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두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도표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LGN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커지는 부분 자체에서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유럽 시장도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분보다는 이제 북미 시장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이제 헝가리 이쪽에 대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가 조금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이. 이제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쯤 등장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 이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원통형 배터리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우리의 원통형보다는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각형이나 또는 이제 파우치 쪽에 대한 부분에서 비중을 좀 더 실어주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 삼성 SDI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원통형과 중대형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꽤 많이 시장에서 좀 작용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각형이나 파우치형은 이제 맞춤식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죠. 왜냐하면 차량마다 여기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 단가가 좀 비싼 면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물량을 찍어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맞춤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4680 규격을 잡았다, 여기에 대한 규격으로 대량 많이 찍어내면, 대량으로 찍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규격이라는 게 국제 맞춤 규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통형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런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한 자체 제작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시장에서도 마진폭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그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도 근데 이런 삼성 SDI에 대한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는 폭발적인 전기차가 확장되는 시기가 온다면 저렇게 이제 뭔가에 대한 표준 규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형이나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을 맞추기 대단히 힘듭니다.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LGN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고분자계, 그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이소화학과에 대한 황화물계 배터리 시생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금 SK온 같은 경우 2029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2023년도에 파일럿 라인에서 배터리 기술 검증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 수원에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몇 번 방문했던 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 뭐 계획표로만 본다면 LGN의 솔루션이 고분자계가 2026년도니까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기업만 본다면 삼성 SDI가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삼성 SDI 보기 전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켜져 있으면 보면요,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유입되면서 지금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꾸준하게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갔을 때나 빠졌을 때나 뭐 크게 움직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그냥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왔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냥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변곡점에 대달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5만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5만원 밑으로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꽤 많이 유입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대신에 그 가격대 위로 올라갔을 때는 기관이 많은 매도를 보였던 것도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은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조금 눈여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60만원대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붙어서 올라와 준다면 지금 이제 60만원대는 돌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삼성 SDI는 과거에 이제 2017년도부터 상당 부분 주가적인 부분이 상승해 왔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 800% 이상 주가는 올라왔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고점에서에 대한 큰 이익 실현 물량 없이 지금 여전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이것도 이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나 뭐 보면 항상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거렸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기관이 이제 적극적 매수를 하는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방어적인 매수가 많이들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기관은 적극적 매수를 조금 보이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만 본다면 우리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들이었고, 주봉으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물량이 빠져나갔던 자리를 체크 한번 해보신다면 기준점이 한 69만원대, 70만원대에 대한 기준점이 좀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22일 요 주에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점이었던 자리 80만원 선까지는 한번 추락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충분히 이제 돌파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이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제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삼성 SDI는 저는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가적인 탄력을 보더라도 삼성 SDI는 조금 더 봉돌이 긴다는 것은 하루 변동폭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산다면 저는 삼성 SDI를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SDI에 대한 전고점 돌파를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두 기업 모두 강한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이제 6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경제TV 와우넷을 통해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저희가 첫째 주, 그 3주차 주간 수익의 베스트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푸는 의미에서 또 치킨 60마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이벤트도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템템백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덕분에 시청률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